시작을 하려니까 가슴이 터지고 미어 터지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어? 이 가슴이 어디다 풀어놓을 데가 없다 그래요. 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는 부부간을 두고 또 어?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심정을 생각하지 심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는 어? 가슴이 또 미어지고 터진다 그래요. 이모도 이모 나름대로 내 마음을 있잖아요. 안중에 조금 안정을 시키셔야 되는데 스스로가 마음을 안정을 좀 시키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마음의 안정을 절대 시키지를 못하고 자꾸 옛날 생각 옛날 과거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소리가 나와. 어? 그랬다가 그 옛날 과거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어? 터지죠? 어. 서로가 사람이라는 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악한 일이 있고 험한 일이 있습니다. 험하고 악한 일이 있는데 그 악한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되뇌이고 살다 보면은요. 뭔가 얻는 게 있고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단해지기는 그냥 내가 상처났던 곳에 계속 상처를 핥히고 있는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 어떻게 인간이 모지질도 못하면서 모진 생각만 하고 어? 강하지도 못하면서 강한 척만 하냐 소리가 나와. 자기 자신의 마음 심중에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터지는 건 내 가슴이요. 어?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알아준다 달라고 그만큼 빽빽 소리를 질러도 웬만해야지. 웬만해야지 그걸 알아주지. 어? 그리고 들여다봤을 때 엄마 집안이 지금 현재 이 두 집을 들여다보게 되면 콩가루 집안이야 뭐야 이게. 어? 그리고 이모 이런 데 좀 다녀봤어요? 아니요. 안 다녀봤어? 어째 이런 데 안 다녀보고 살았대? 좀 다니고 살지 그랬어. 들어도 보고 어? 좀 새겨도 보고 어? 좀 풀어도 보고 살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이런 거 아예 조상이면 조상 귀신이면 귀신 신령님들은 신령님대로 그냥 묻어두고 엎어두고 살다 보니까는 내 사는 세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 남들 봤을 때 엄마 좋다 그래. 남들 봤을 때 엄마 네가 뭔 걱정이냐 소리가 한다고. 그지? 대답 크게 해 엄마. 네. 네가 뭔 걱정이냐 소리 하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속은 골마 터진단 말이야. 응? 부모성 더럽히지 못해서 이때까지 살아왔고 응? 살아온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내 손 내가 찔러가지고 내가 미친년 됐어. 정말 잘못한 사람은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내 손 내가 찔러서 내가 미친년 되고 내가 모진년 돼버렸다고. 그리고 엄마 엄마 집에는 들여다봤을 때 엄마 본인이요 내 부모를 두고요. 부모를 두고 그다지 정 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못 된다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모들 아니면 할머니들 어? 누구의 손에서 사랑의 조금 그래도 감정이라는 걸 좀 느끼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야. 할머니 손에 컸어. 할머니 손에 컸죠. 그죠? 외할머니. 그지?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내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내 부모의 그늘이 따뜻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받다 보니까 항상 모질라죠.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야.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들한테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제 무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격이야. 네. 그지? 네. 그러려다 보니까는 나는 죽겠고. 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네. 내 엄마 팔자 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격이라고. 네. 그죠? 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두 부부 사이가요, 사니 못사니 소리가 나온 지 이미 조금 오래됐다 소리가 나와요. 네. 응? 2년 됐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평범한 가정. 네, 우리 대주도 들여다보게 돼 직장이 안정적인 사람이야. 그죠? 네. 직장이 안정적이고 뭐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렇게 월급 받아오고 하면 안정적인 사람이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근데 불과 작년, 재작년 말부터 재작년 딱 말부터 그때부터 시끄러운 소리 짜극짜극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어?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선까지 지금 넘어와 버린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서로가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소리가 나옵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가지고 지랄을 하지 않았으면은 기집 문제든, 응? 언니가 서방 문제든, 남의 서방 품든,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다 터졌어요. 다 터졌죠. 네. 그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어?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 상이 났습니까? 아니면은 누구 분명히 상을 당했다 그러거든. 그때는 상을 상을 안 당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돌아가셨죠.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고 그렇게 터지고 나서 예, 얼마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래요.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와중에 운수가 불길하기도 하고 집안 진중에 우환이 너무나도 많이 끼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집안 진중에 우환이 들어오다 보니까 터질 것이 터지고 터지는 대로 거기서 더욱 우환이 깃들었던 형국이라 소리가 나와요. 응?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지금 이제 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격이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왜냐면 의지를 너무 많이 했겠죠.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까 안 그랬겠어? 응? 근데 우리 대주는 자기 잘못을 잘 몰라요. 응? 언니도 잘못,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대주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지? 일이 좀 있었어요, 그치? 그지? 뭐 두 사람이 네 죽고 내 죽자고 그랬는데 뭐. 응?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서로가 지금 이제 그렇다 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혼도 못하고 뭐야, 그래. 애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언니 슬아이 뭐 애가 둘이에요? 둘이. 둘? 예. 둘째가 아직 어리구만. 네. 응? 터울이 좀 있어? 세 살 터울. 네. 그래, 둘째가 좀 아직 어리다 소리가 나. 걔도 못 가겠더라고. 제가 집을 나갈까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내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안 되겠나 뭐. 그녀를 데리고 와서 살던 건 지 맘이고. 근데 진짜 저는 그랬어요. 배신감이 진짜 너무 치가 떨려가지고. 신랑이 바람난 거예요, 배신감. 네, 아직까지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아니라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고 이쁜 여자도 아니고 지보다 10살 많은 그것도 중국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산악회에서 만났다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거짓말도 안 시키던 사람이 거짓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막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대화가 단절돼 버리니까 니는 이대로 나는 내대로 이제 그리고 이제 딱 돈을 딱 통장 가져와 카드 가져와 하더만 돈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애들 먹여야 되니까 일단 장만 봐주고 거기서 끝이고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러면 저희는 장만 딱 봐주고 이제 그 이제 돈을 갖고 그 여자한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마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고요. 조금 이제 나아진 것 같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저씨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엄마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의심이야. 네. 믿지를 못하니까. 네.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의심이고 그거를 자꾸 끌게 되게 되면 우리 대주는 더 빡치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가 더 짜서. 그러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은 잘못은 지가 하는 거 큰 소리는 지가 치고 있어. 맞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언니가 또 보탰잖아. 큰 소리 치게끔 언니가 또 보탰잖아. 네, 맞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괜히 또 끌고 저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끌고 그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언니 내가 봤을 땐 언니야 우리 대주가 바람이 나서 들켰긴 했지만 언니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틀렸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니도 하는 나름 해보자 싶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봤어요. 근데 만나봐도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신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 만나고 있지만 좀 생각은 많이 나요. 그래요. 잊어요. 물론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치워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말 그대로 떳떳하고 당당했을 때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또 마음이 또 편안하고 또 위안이 될 수는 있는데 언니 성격에서는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이야.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딜 가도 이제 신랑 생각 나고 그렇죠. 우리 여기 같이 왔었는데 하는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쟤들도 만나면 저렇게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참 잘 들어주더라고 제 얘기를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아니까 이렇고 이렇고 막 설명을 하니까 제 얘기를 다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조금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네. 그 언니는 너무 별반 틀릴 게 뭐 있어? 어? 근데 가정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깨져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가정은 어차피 깨진 가정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은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쪽 부인한테 들켰고 또 카톡 하다가 들킨 적도 두 번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부인도 언니처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죠? 한번 들켜가지고 정리한 줄 알았는데 두 번 들켰다 그러면은 그 부인도 이 남자를 두고 언니처럼 의심을 하고 언니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네. 악순환이잖아요. 그지? 언니부터 정신 차려요. 어? 언니부터 정신 차리고 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언니 사람이라는 건 힘든 걸 고통을 겪어 나갈 때 보게 되면요. 쉽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참 뭐냐면은 무디고 더디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니 내가 봤을 때 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디고 더디게 이겨내고 있는 격이야.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힘든 격이에요. 하루하루가 우리 신랑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혹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뭐 문자를 주고받든 전화를 주고받더라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전화기만 들고 있는 거 보면 그렇지 확 뒤집어져요. 용서할 마음이 있는 것이 보다는요 지금 현재 우리 대주로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 살 것 같으면은요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요 헤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어차피 고통은 내가 겪는 거야. 본인이 제일 힘들다고. 네, 너무 힘들어 진짜. 그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어떤 날은 누워있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앉고 한 시간을 못 자요. 밤에도 한 시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고 또 조금 잘만 하면 또 한 시간 한두 시간을 못 자요. 새벽마다니까 매일 깨는 거니까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낮에 계속 자고 또 그러던 또 밤에 못 자고 계속 악순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언니 지금 또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있냐 그러면 언니야 언니가 술을 좀 많이 드세요? 네 술 좋아 그지? 술로 살았어요 한 2년 동안 그지? 네. 술이 한 잔 술에 두 잔 술에 술이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감정에 격해져 있고 누군가 원망하는 감정이 있고 내 인생살이에 고력이 있는 데다가 어? 원망만 들어있을 때는 사람이라는 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언니가 그런 것이 많다는 소리야. 몇 번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그죠? 예. 처음 알고 나서는 정말 배신감에.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허튼 짓 하지 말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래. 어? 아무리 개 같은 어? 서방이라도요. 서방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는 엄마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많이 다독여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많이 다독이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가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시가 자체에서 보면 공주를 다 끊어놨어. 어? 이 집에는 시주를 모셨던 집안이거든요.
신주 단지는 오셨던 집안이에요. 네, 그죠? 근데 지금 그거를 다 끊어놔 버렸어요. 지금은 안 드린다는 소리예요. 네, 어머니 돌아가신 자리 그걸 없앴어요. 응, 예.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대주가 집에서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마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마지가 따로 있는데 마지가 마지 역할을 안 한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죠? 우리 대주가 장남은 아닌데 장남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마지는 분명히 있지만은 어? 아니, 아들은 한 명밖에 없네. 응, 한 명밖에 네. 없어요. 마지는 분명히 있지만 마지가 마지 역할을 못하고 영이 짧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다 내려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드리던 공덕을 좀 엄마가 좀 이어받아야 되는 격이야. 시주를 모시든 조금 이걸 받들어서 조금 우청을 해주든 응? 일부러 없앴는데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없애서 일부러 없앴어요. 그거를 그렇게 되잖아요. 모시진 않더라도 조금 우청을 해서 받들어주든 그래 해야지 바람이 잠재워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바람이 지지가 않아요. 응? 그리고 언니도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같은 이런 불의가 많아요.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응? 또 음력 1월생이고 우리 같은 무당이 돼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집안 진중에 신을 받들었던 집안입니다. 예전에 뭐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 증조 할머니 아니 고조 할머니가 그분이 뭐 이렇게 모셨다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고요. 네. 예. 그래서 신을 받들었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 그 불의가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언니한테. 저한테 없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보게 되면은 가슴에 꽉 차있는 게 이걸 어디다 풀 겨를이 없어. 물론 우리 서방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이 깝깝증이 날 때는 진짜 이게 그냥 이거를 확 이제 속에 이 손을 넣고 뒤집어 까집어 가지고 확 꺼냈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너무 답답해. 근데 이게 신의 불에서도 찾아오는데다가 조상님이 지금 현재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된 신조상도 너무나도 많은데다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죠. 우리 할머니 내 나를 키워준 외할머니 돌아가셨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집안에 상중이 있었다 소리가 나와요. 잘 모르겠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 전에도 제가 봤을 때 천하 없어서 장중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집에는 젊어서 청춘에 돌아가신 양반이 있단 말이야. 물론 젊을 때는 돌아가신 양반 없어. 찌불찌불 쳐다다 보기에 외가 쪽이에요. 일찍이 명이 달리하신 양반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청춘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집안에 조상에서 가물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 소리가 나와. 내가 이런 부리가 있다 보니까는 가물이 지는 거야. 어? 나한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팔자 속아는 못 속인다고. 귀신사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귀신의 간문이 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귀신을 알아주면서 험한 거 악한 것도 막아가고 좋은 일은 생겨갈 건데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주고 엎어두고 덮어두고 살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험한 일을 닥치려니까 한꺼번에 지금 이제 룰룩 하고 다 닥친 거야. 저한테만. 그렇죠. 네. 알겠어요? 내 팔자에 험한 일 닥치고 안 좋은 운때가 들다 보니까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내가 감당이 안 될 쪽으로 지금 이제 든 거야. 응?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를. 그리고 우리 대주 잘못한 거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언니가 원하는 만큼 이걸 알아주고 지가 잘못한 납작 엎드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야. 본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언니가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 대주 보게 되면 저것이 잘못한 사람 맞는 행동인가? 맞아요. 어? 많이 해. 지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자꾸. 내가 뭐 한다고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겠고. 어? 내가 뭐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노? 언니 이 짓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언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 새끼는 버리지를 못하고 혼자 나오자니 그것도 답은 아니고 혼자 못 나올 것 같고 어? 그렇다고 해서 새끼를 끌어안고 내가 나오자 하니 내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격이야. 골백권 잘못한 거는 맞아요. 우리 대주가 골백권 잘못한 거는 맞아. 그건 같은 여자로서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무당으로서 언니한테 일러줄 수 있는 말인데 안 살 거야?
살 거잖아. 살 수밖에 없잖아, 또. 애들 좀 클 때까지는 좀 참고. 그렇죠. 내가 놔두고 와도, 어? 좀 걱정 없을 때까지. 그렇게 살라 그러면 언니가 내려놔. 어? 곱씹어서 어떡하려고. 곱씹어봤자 언니 가슴만 닳히는 격인데. 응? 지금 둘이 정리를 했다 하는데 정리가 된 거 맞나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정리가 됐다 한들 내가 봤을 때 언니 또 의심해. 본인 정리를 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믿을 만한 그거는 아닌데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해서. 정리했어요. 정리됐다고요. 됐어요? 네. 정리됐다고. 근데 계속 전화기를 들고 하는 이유는? 전화기 들고요? 네. 전화기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전화기를 저한테 들켰거든요, 두 번을 다. 언니분들도 전화기 놓고 사나요? 응? 저도 좀 많이, 요즘에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나도 화장실 들고 갈 때 전화기 들고 가. 물론 직업이 이러하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 시대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응? 자꾸 의심만 하려고 들지 마, 언니야. 응? 근데 왜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제가 얘기할게요, 언니야. 잘못을 모른다고 하기보다는요, 언니가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어? 언니가 조금 지혜롭게 가졌어야 돼요. 일거수일투족 팍 의심을 하고 들끓고 핥히고, 어? 나 힘든다고 첫날 만나 술 먹고 태태 부리고. 제발 틀렸어요? 무슨 말 끝에 항상 그 얘기고 뭔 말만 하면 끝내는 항상 그 얘기 원점이야. 네, 그 여자 얘기로 돌아가 계속.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뭐 어떤 대화를 해야 돼? 결국에 말 꺼내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여자와 엮어서 또 그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돼? 지도요 지금은 보고 뭐라 그랬어? 예를 들자면 언니, 언니가 바람이 났어. 언니 바람 났었잖아, 그지? 바람이 났어. 신랑한테 들켰어. 우리 신랑이 내가 안 살 것도 아닌데 뭐만 하면 전화기만 들면 꼬투리 잡고 눈 흘기고 뭔데 하고 확인하려 그러고, 어? 또 그 놈이가 언니 숨 막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언니는 숨 막혀서 더 도망가고 싶겠죠. 벗어나고 싶겠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나를 조금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그걸 자꾸 겪게 되면 날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말하는 그런 언니 행동을 들여다보면은, 무당으로서 언니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나마다 신랑이 왔는데도 술 먹고 있어.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응. 신랑 들어왔는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어. 맞아요. 쳐 울고 앉아있어. 어? 네. 내가 이렇게 왜 사노? 죽어야지. 18번이야. 죽고 싶다. 집을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내가 잘못을 했다 어쨌든 간에 편안한 공간이 되고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 잘못이 있긴 하지만 안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응.
오게 되면은 이전 이 눈치 저 눈치만 봐야 되니까. 애들한테. 그렇죠. 들어오고 싶겠어? 언니 눈 언니가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여 나도. 그러다 좀 기분 좋아지면 반찬이고 뭐 좀 해놓고. 네. 조금 나아지면. 네. 그렇죠. 좀 내 마음 추스려지면 반찬이고 뭐 좀 해놓고 집 좀 치워놓고. 불과 며칠 안 가. 안 그러면 다 또 손 나버리죠. 그러다가잖아 술 퍼마시고 하루 종일 자고 네. 집은 개판 5분 전이고 네, 그러다 신랑 와서 한마디 한다고 소리 지르며 한마디 한다고 하며 개거품 물고 어? 맞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앵간해야 말이지. 앵간해야 말이지 않냐. 도대체 어떻게 해줄까? 이런다 신랑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한단 말이야. 네. 안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신랑이랑 같이 오지 그랬어. 응? 우리 신랑도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믿음을 줄 수 있게끔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자기가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해 줘야 되고 어? 확신을 줄 수 있게끔 확실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신랑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언니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신랑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런 한 성격이기도 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놈이기도 하고 어? 안 그랬는데 이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죠. 내가 냈는데 막 이래요. 언니도 안 그랬는데 지금도 이상하게 변했듯이. 아니에요? 전 안 변했어요. 언니 안 변했어요? 그런 사단이 있고 나서 언니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나다 보니까 변하기는 많이 변했죠. 그지? 그래 그런 상처를 받고 나서 안 변할 사람은 없어. 변해.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길다 보면 옆에 사람은 지친단 말이야.